4만 정도가 했다 하는데 미국이 3억 3,300만 명인데 50.3%를 했어요. 결국 1억 4천만 명한테, 1억 7천만 명한테 백신을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신 수급을 하지 못한 문재인의 무능,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법정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접종 숫자의 3분의 1만 우리가 했어도 우리는 이미 백신 종식, 그 중국 폐렴 종식 상태가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이 기회나 삼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기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하지 못하는 것이 좌파들의 능력이고 무능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 제가 말하는 건 대한민국이 의료 시스템 전 세계 1위고 의료 시스템에 하루에 150만 명을 넣을 수 있으면은 백신이 확보가 되면은요, 한 달이면은 4,500만 명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달 반 하면은 2차 접종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물량들을 발주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의 기여를 이 K-방역에 도치되어 있는 좌파들이 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들은 석 달 만에 모든 이 백신 그 개발 이후에 석 달 만에 모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화이자 뭐이 모든 쪽에서 백신을 사가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정을 미루고 K-방역에 도치돼서 치료제 얘기만 하다가 이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국정농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좌파들이 심지어 백신 구매까지 잘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정권 쪽을 재창출하겠죠. 뭐 그 또한 우리들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실업자금, 실업지원금, 뭐 재난지원금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면은 이건 국가 자살이고 매국입니다, 매국.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또 들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요즘 글에 보면은 뭐 한미정상회담 성공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일본은 1,600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를 했잖아요. 한국은 55만 분 했는데 110만 분 들어왔다고 좀 난리가 났대요. 뭐 세상을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제가 그 연설을 할 때 제2의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거짓 탄핵은요, 거짓 업무 기획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불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은 업무 기획 세력들이 치밀하게 기획에 의해서 또 그 기획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역적 세력들이 합세를 해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제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그것이 제1의 탄핵이면
제2의 탄핵은 이준석이라는 기회주의자를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자유파 보수 세력에 대한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탄핵이 제2의 탄핵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고 또 그것을 제가 미리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2의 탄핵이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준석과 같은 기회주의자들 또 탄핵 배신자들을 통해서 자유우파나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의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좌파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 거짓 세력에 속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라는 보수라는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을 앞장세워서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고 그 탄핵, 제2의 탄핵 세력과 그럼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자유우파 세력들이 살아있고 보수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의 사회주의 연방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 단계가 바로 자유우파 제2의 탄핵을 통해서 자유우파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갈 것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자유우파 정당,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나눠먹기식, 나눠먹기식 내각제 연집정부제를 갑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사회주의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준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유우파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전략가들, 좌파들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되면은, 그 다음 바로 개헌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저항 세력들이 저항을 하지 못해. 왜?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혼 집정부제를 요구를 하고, 내각제를 요구하면서 개헌 전국으로 더하고, 개헌 전국 이후에는요. 3당 합당 같은 그러한 괴물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 저항 세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다.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이 제1의 탄핵이었으면 자유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 제2의 탄핵이고 이준석은 김무성 유성민과 같은 배신자 역할 뿐만 아니라 옥두가시 역할을 합니다. 제 이 말을 여러분들 올 연말 돼서 잘 새겨들어보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다. 우리 공화당한테는 유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는 이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가서 이 참혹한 상황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여러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12월 제가 말씀드린 올 연말 가기 전에 이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조중동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갑니다. 문재인하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만나는 모양이 그립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 제일 보수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좌파 독재자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두려운 거고
또 우리 공화당, 또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시밭길을 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가시밭길을 좀 걷어내고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 대표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파 정치인으로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또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집단적인 이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이 린치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운다든지 사사로운 저자주 얘기하는 작은 애당심이나 애국심으로 싸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그 저의 생각은 너무나 참혹스러운 상황들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힘을 길들면은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꾼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가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는 11시 50분에 5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